주간 증시원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경기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거시적인 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상상인증권의 투자 전략팀 신월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순차적으로 지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14일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인 PPI가 발표가 됩니다.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가격의 반응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지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반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 달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악재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재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지수 격차에 대한 부분들 민감도는 연준에서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10년 정도만 제외하고는 1970년대부터 2020년대 팬데믹 직후까지 전반적으로 PPI, 생산자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표의 중요성은 너무 더 하나의 없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일에 PPI가 나오고 15일에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는 1, 2월 달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3월 달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다음 소비자 물가의 완만한 상승 오름폭 확대세가 좀 확인이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3월, 6월, 9월로 점차 2월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생산자 물가의 선행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에너지 물가의 안정세가 조금 더 나타났기 때문에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생산자 물가의 흐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이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의 시선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생산자 물가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온다라면은 시장의 민감도가 생산자 물가에서 그 다음 이 길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로 이목이 다시 옮겨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흐름에 있어서 전월 대비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물가 오름폭 확대세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포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에너지 물가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같은 날 OPEC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유가와도 국내 증시가 연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외국인의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OPEC 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일단 저희는 그 기존의 유가 전망을 70불대 중반에서 8% 정도 올린 네. 82.5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IEA 보고서가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데 EIA에서는 지난주에 24년 유가 WTI 전망치를 83달러 그리고 25년도를 80.9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24년과 25년에 대한 유가 전망치를 약 1달러 내외로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는 2월 달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OPEC 보고서에 있어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연초에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근거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자극하기보다는 안정되어 있는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물가의 안정세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 에너지 가격에서 좀 더 찾을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두 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에 있어서는 중국 쪽 경기에 대한 바닥 다지기가 좀 더 있으면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상고 하저의 글로벌 경기 국면, 즉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 둔화세로 위축 국면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비교적 좋은 부분과 악재가 서로 상쇄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오펙 플러스에서는 하반기에 일간 50만 배럴을 좀 추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 증산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업용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에 대해서는 8월달 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저점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조금 더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3분기에 좀 접어들면서 커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고의 감소로 인한 가격의 상승에 대한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끊어주려고 하는 미국 정부 당국의 입장들을 고려한다면 유가의 상방 압력은 상반기에 일단락이 될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역시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15일 발표되는 CPI겠죠. 정말 우리 시장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PPI가 둔화가 됐으니까 이번 달 CPI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시장에서의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께서? 네, MON 기준으로는 0.4%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사그라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선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보통 분기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바로 4월달 지표가 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월 대비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YOY 기저효과에 의해서 오름폭의 축소세 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시장에서는 MON과 YOY의 증감률이 모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MOM은 지금 0.4까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CPI의 YOY 기준으로는 3.4%로 전월 대비 0.1%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들,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지만 3.6%로 전월의 3.8% 대비해서 0.2%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에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추가적으로 더 미루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2분기에는 중립적인 소비자 물가의 흐름을 확인할 것이고 3분기부터는 물가 오름폭의 축소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을 조금 무르익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 사실 CPI의 3분의 1을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거비는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네, 주거비 지수의 네. 기준으로는 오르고 있지만 네. 주거비 지수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5%대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에 있어서도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그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원하는 임차 물건 또는 원하는 매매 대상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지표가 네. 공실률이 되겠습니다. 네. 공실률은 지금 23년 3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6.6% 3개 분기 연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서서히 주택시장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네. 점이고 다만 조금 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특히 주거비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향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실률이 좀 더 올라가야 되겠고요. 네. 그로 인해서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거비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지표가 물가 데이터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 약하게 되면 시장은 랠리를 보일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국내 증시에서 좀 보면 좋을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가에 이어서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서서히 시선이 이동할 것입니다. 네. 경기에 대한 확장 국면이 어느 정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AI 관련된 부분들, HBM과 관련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국내 경기의 사이클을 더 강하게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판가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엔 전력 기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좀 전에 PPI, CPI를 짚어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비만 테마와 같은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들 또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중심의 화학 부분들 또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변곡점을 서서히 찾아갈 수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호를 기다려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 연장되는지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이어질 수 있는 중국과 아시아 쪽의 경제 상황들을 좀 면밀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중국의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이런 것도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물가 둔화에 대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유가 같은 부분도 하반기에 갈수록 점점 더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